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모의고사들을 아마 다 같이 보셨을 텐데요. 그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문제 뭐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출됐던 내용들을 좀 위주로 편성을 해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용을 좀 변경할 부분들은 좀 변경을 해주고 또 이제 지문으로 나오기 좀 유력할 만한 부분들 지금 같이 넣어놨어요. 일단 기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진 않을 텐데 그 형식을 보시면서 개처럼 그런 식으로 숫자를 넣거나 가로 넣기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오겠는가라는 그런 비교치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뭐 너무 쉬운 문제를 내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변별력이 좀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기출됐던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접해봄으로써 유형도 다시 한번 익히고 이런 문제, 이런 형태, 이런 난이도로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본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반드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자 25문제인데 자 우리 76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회부장 기본법 늘 강조드리지만 적은 분량에서 문제가 3, 4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부장 기본법은 반드시 다 맞추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자 부탁을 드리고요. 자 먼저 다음 중 사회부장 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객관식 시험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만 찾으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죠? 틀린 게 어느 정도 한 두 개 정도에서 이렇게 딱 가늠이 되는데 이렇게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우리가 연습이기 때문에 옳은 걸 찾는 문제를 여러 개를 좀 배치를 했는데 자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회부장위원회 구성이나 업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괄적인 내용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사회부장위원회는 사회부장 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린 겁니까? 그래서 이 사회부장 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 자 2번 자 사회부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부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자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그럴듯한 내용. 자 근데 우리가 이 자 사회부장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딱 개인의 책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사회의 책임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부장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다니까 여전히 개인 책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내는 거예요? 다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료 개인이 내고요. 능력이 있는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서비스 비용 다 개인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 혹은 개인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할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긴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담의 대원칙은 수익자 부담인데 만약에 민간 부문 쪽에서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이건 개인 책임이니까 본인이 냈고 국가, 지자체, 민간이면 누가 더 우선적으로 내냐. 법엔 이렇게 써있죠. 합리적으로 조정해라.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나중 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개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대원칙이고 그 다음엔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최저보상 수준, 최저임금, 자, 요게 가로넣기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도 같이 기억을 묶어서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4번, 자,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용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법조문에 오류를 찾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법조문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틀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보험을 사용자 혼자 다 내는 것처럼 되는데 자 우리 피용자, 근로자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피용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들 자 공부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5번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이 기본인데 아니죠. 모든 계획의 기본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워서 실적 보고도 매년마다 하도록 하죠.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취합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예, 기본 계획이 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77번. 자, 사회보장 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자, 1번.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정하고 있다. 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사회보장은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해서 기본으로 한다. 예, 맞아요. 그 3번, 이제 이게 제가 요 시험에서, 우리 모의시험에서 넣지 않았는데, 정의 규정을 찾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10년도 계속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유형이 그냥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다섯 개를 설명을 주면서 그 중에 틀린 거 찾아라, 이 중에 맞는 거 찾아라의 유형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정의 규정을 지문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라 한다면 틀리는 거죠. 이걸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서도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4번이 틀린 설명인데, 자, 모든 사업주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등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지원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 협력해야 된다. 자, 모든 사업주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쵸?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우리가 국가 단독 책임이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냐? 국민의 책임이냐? 자, 우리가 기본교재하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 표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국가와 지자체 매년 재원을 조달해야 돼요? 재정 추계.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단독으로 해야 되죠.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이냐 경년이냐 이것도 많이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같이 묶어서 자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8번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5번 질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외국인 가로넣기도 나왔어요. 상호주의, 상호주의 원칙.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해주면 그 나라도 해줄 때만 서로 협정에 의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 이걸 인권 존중의 원칙, 뭐 인권주의 막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외국인. 자,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78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기본법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의 주무장관이에요. 계획도 장관이 세우는 거예요. 실적보고도 장관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 것뿐이죠. 자, 2번.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사회보장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예, 맞는 거죠. 자, 이걸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치사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력 의무인지 당연 의무인지. 자, 이런 것도 구분해 두셔야 되고. 자,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개인 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냐 보유형 제공되어서는 안다. 맞죠? 이걸 틀리게 어떻게 냈었냐?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 틀립니다. 왜냐? 관계 법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있고, 보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틀린 적이 있었고요. 자, 4번. 요것도, 예, 여러 번 기출됐던 거예요. 뭐냐?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 관련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합의, 동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5번. 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료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 시스템 운영을 해서 표시 보여 쓰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 이건 당연히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장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다른 과목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지는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보험 가면 여기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사회보장기본법은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게 내려갔던 거예요. 시행령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뭐냐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 나올 만한 문제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왜 이미 다른 것보다 법조문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 선호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다 포인트가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보장 기본법도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내용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79번. 자, 예, 실제로, 예, 우리 기출에서 출제됐었던 문제예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된 게 얘가 처음입니다. 뭐 어떤 몇 소정급여 일수가 며칠이냐 이런 걸 묻는 문제도 나왔었고, 날짜 숫자 가로넣기 문제도 나왔었고, 자, 우리가 비율을 넣는 문제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사례를 주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걸 수식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나온 이유는, 뭐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육아휴직급여,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제일 빈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금액 상한액 하한액도 바뀌고 있는데, 자, 얘가 뭐냐면 육아기 단축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만 허용해줬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 40시간이었는데 얘를 요 범위로 단축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1시간만 단축해도 충분한데요 라고 하지만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는 단축으로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주 5일로 근무일수를 잡으면 4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은 줄여.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요일별로 1시간을 쉬어도 되고 특정일을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단축이라는 거를 제한을 둘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제한이 35시간까지로 바뀌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이 풀리면서 두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뭐냐면 단축이 최초 5시간 얘 하나와 5시간을 넘어가는 비중,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얘밖에 없었어요. 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모수가 나오겠죠. 모수가. 얘는 계속 바뀌었는데 이 모수가 통상 임금의 몇 퍼센트고 이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했었냐면 단축 전 소정 시간 분에 단축 전 빼기 후 자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다가 이제 이걸 시간도 늘리면서 바꾼 거예요. 바꾸면서 이제 여기에는 마이너스 5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최초 5시간을 여기서 빼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얘를 물어본 거죠. 왜? 지금 문제 자체가 5시간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5시간까지 줄인 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는 100분의 80인데 여기는 통상임금의 10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단축 전 분의 5 이렇게 하나를 더 막는 거예요. 통상임금의 100. 근데 통상임금을 다 쳐줄 수 없으니까 상한과 하한을 뒀죠. 상한을 200, 하한을 50만원 이렇게 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 하한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이제 뭐 150, 50 이렇게 되는데 100분의 80이고 그래서 지금은 요 첫 번째 걸 물어봤는데 예전에 이거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하나가 더 생겨서 이걸 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얼마라 그랬냐 200만원이라 그랬으니까 상한 걸쳐도 상관없죠. 그러면 단축 전에 40시간이었고 5시간 줄었으니까 이건 얼마예요? 40분의 1000 그러면 25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 번 냈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문제를 정말 생뚱맞은 데서 또 계산 문제를 찾지 않고요. 이제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든지 얘를 물어볼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캐치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계산기를 가지고 할 만큼의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긴장을 하면 산수를 틀려서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식을 암기하고 있었는데 산수가 틀려갖고 삐끗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상하건대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밑에 문제가 나온다 가로놓기 중에 틀린 거 찾으세요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숫자가 많이 나오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고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50만원 단축 전전 후 마이너스 5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리면 요 수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얘 한번 냈기 때문에 또 얘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돈 계산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얘를 물어본다면 가로높이를 물어볼 겁니다. 숫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해설에 나오는 내용의 표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드리니까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80번 자 용어 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고용보험법이든 산재법이든 보험연금법 연금건보 사회분양 정의 문제는 가장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용어의 뜻을 옳은 것 자 정답은 3번 실업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근로의 의사와 능력 취업하지 못한 이 키워드 3개 단어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자 1번 어디가 틀렸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업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데 빠졌기 때문에 자 틀렸다라는 거 우리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주도 피보험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이직
자,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이직이라는 건 고용관계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끝나게 된 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보수는 임금이 아니고요. 임금이 아니고 보수는 세법상의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거. 자, 이게 보수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네, 1개월 미만. 1일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미만.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건강보험법에 가도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용어 정의 문제 가장 기초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81번 문제. 자, 이제 그 총칙상 정의 규정이 지났으니 적용제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가 숫자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 60시간 미만자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60하고 3, 예, 4번인데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3개월 이상 1일 그러니까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된대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 적용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예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됩니까? 제외됩니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지지만 일용근로자 적용돼요. 자,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 충실하게 보시고 뭐 지금 이걸 물어보지 않겠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에서 생업을 목적으로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냥 3개월 이상이다 라는 부분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82번. 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록 옳은 것은 자, 이 표는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1차 시험 볼 때가 벌써 한참 전인데 이런 건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를 받아요. 시험지를 받아요. 우리가 다섯 개를 한꺼번에 주긴 하지만 이거는 예, 시험 팁이에요. 이건 컨닝이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시험지를 받는 순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표를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까먹을 수도 있다. 그 우리가 쉬는 시간 시작 전에 바짝 외우시겠죠. 그럼 시험지를 받아요. 문제를 열어보지 말고 물론 뭔지 인쇄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니까 그건 확인 빨리 하시고 그리고 빈칸에다가 내가 중요하게 외웠던 거 두 문자로 외웠던 게 있다면 거기에 일단 먼저 쓰세요. 거기에 먼저 쓰세요. 지금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사회보험법 문제 처음에 125분 동안 보는데 시작하자마자 문제지 확인하고 이상 없음지 확인하세요 라고 할 때 확인하고 바로 까먹기 전에 이 표를 그려놓으시라는 거죠. 예, 네.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2차 시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암기하고 있는 거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갔는데, 자,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우리가, 예, 소정급여에서 산정을 해요.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구간은 5개죠. 예전엔 30, 50 이렇게 나눴다가 지금은 그냥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 그리고 장애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50세로 가죠. 자, 1년 미만은 둘 다 똑같이 120일이에요. 1년 미만은 그리고 50세 미만인사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30씩이 늘어납니다.
그쵸? 1년이면 똑같이 120이에요? 자, 그리고 나선 표를 밑으로 30씩을 더하면 돼요. 자, 쉽죠? 처음에 얘 두 개가 120으로 1년 미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이고 뭐고 다 똑같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3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30씩 계속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양 그렸으니까 요 네 구간은 자영업자 거예요. 자영업자 거예요. 이거는. 아, 근데 중요한 건 얘가 1년 미만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죠. 왜냐?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요 네 개는 자영업자 건데 요 칸이 요렇게 한 칸을 시프트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매칭이 되게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뭐냐? 피보험 기간이 5년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5년.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왜?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5년이면 5년 미만은 5년이 안 들어가죠? 여기로 가야 돼. 이 칸 찾는 것도 중요하고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이다? 나이 생각 말고 무조건 밑에 칸으로 와라.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어본 거 중에 맞는 건지 5번이 맞는 거죠. 5번이. 자, 그래서 요 표를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이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83번 볼게요. 자, 보시면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엔 키워드를 예, 한번 적어볼게요. 다 그날. 첫 번째, 다 그날. 두 번째, 소급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관리.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다 그날. 해당된 날이에요. 다 그날. 소급하지 않는다. 이직 사망은 다음 날. 자, 다 그날. 소급하지 않는다. 이직 사망은 다음 날. 그러면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일 끝. 다 그날, 이직 사망은 다음 날, 소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자, 1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직인데 그날이래요. 이직한 날. 아니죠. 다음 날이죠. 자, 2번 보세요. 이 법의 적용제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고용은 됐는데 적용 제외자였어요. 왜? 초단시간 근로자였거든. 그랬다가 시간이 정규근로자로 통상근로자로 늘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돼요?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로 갔대. 아니죠. 그날이죠. 그날. 적용 대상자가 된 날.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원칙 때문에 걸린 거예요. 3번. 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자, 중요한 게 뭐냐? 피보험자였던 사람. 이미 이직한 이후 언제든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예, 맞는 설명이에요. 제가 찍을 때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뭘 말씀드렸냐?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 걔는 OX를 봤을 때 O일 가능성이 높아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그럼 걔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건 찍을 때 혹시 필요하시면 써먹으시고. 자, 5번. 사망인데 그날이라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5번. 예, 이직 사망은 다음 날인데 그날이라서 틀린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산재 건보 연금이면 맞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고용 관리 때문에 딱 피보험 자격은 한 군데만 인정해요. 그래서 두 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산재보험 세 군데 회사에 다니는데 세 개 다 인정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둘은 성립할 수 없다. 자,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피보험자 둘이면 둘 중에 어디를 가요? 첫 번째,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평균 보수가 같아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소정근로시간. 이것도 똑같다? 그럼 세 번째 주기하죠. 근로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네, 84번 문제 볼게요.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이 특례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0분의 60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 근로자도 똑같죠. 100분의 60. 자, 근데 최저기초일액은 100분의 80이죠. 자, 이거 50, 90에서 바뀌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 종류, 일반 근로자랑 똑같은데, 피보험 똑같은데, 자, 중요하죠.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조기 재취업 수당 포함된다고 해서 틀렸고, 2번은 왜 틀렸어요? 취업 촉진 수당 중에 조직 광주 네 가지 중에 조만 안 되고 직광주는 적용돼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폐업 사유 관계 있죠. 본인 잘못한 거. 우리가 일반 근로자인 피보험자도 어때요? 본인의 귀책 사유인 건 제한됩니다. 예, 수급자격.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다 공통사항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85번.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번 보시면 장애급여 청구 사유 발생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에서 거주하면 장애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으면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왜냐? 요양에 간병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병원에서 받는데 이중수급이 되기 때문에 간병급여를 일단 정지시키고 병원에서 간병료로 대체하고 나중에 간병급여를 줘요. 자, 3번 유족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했다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연금이 원칙이에요. 무조건 유족보상연금. 그런데 연금 받을 수급자격자가 없다, 생계를 같이 한 자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일시금이 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맞고요. 자, 5번 장입이 둘로 나눠집니다. 평균 임금 121분인데요. 유족이 장입이를 수급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20일을 다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유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제를 지냈다 그러면 평균 임금 121분 안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줘요. 근데 유족은 무조건 121분을 다 줍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86번 자, 심사청구의 재개관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다 똑같습니다. 어디로 하냐? 원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된 지사겠죠. 지사 지역본부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90일 이내에, 자, 이게 결정은 있음을 안 날인지, 있은 날인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자, 3번. 자, 소속 기관으로 접수를 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심사든 재직 그러면 5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예, 심사위원회에 넘기게 되는 거고, 자, 그 뭐 5번도 마찬가지로 약재배 관한 근로복지 결정에 불복하는 자 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심사 청구 재심사 4대 보험 다 똑같습니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가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과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행정 심판 절차를 가면 너무 복잡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4대 보험 안에 특별 행정 심판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행정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게 행정 심판의 특별 절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법에 따른 심판은 적용이 안 돼요. 그 절차는 준용을 하지만 그래서 그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우리 87번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자, 우리 89988을 계속 암기하시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기본 강의부터 문제 풀이 때도 했었는데, 자, 이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죠. 자,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100분의 90으로 하는데 그 100분의 90이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그러면 100분의 80으로 한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다음에 단서 조항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1일분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1일분을 지급해서 지금은 최저임금 1일분이 다 하한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89988 우리 순서 넣는 문제 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순서 외우세요. 89988 순서대로 들어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88번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자 우리가 특고근로자가 처음엔 5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예 14개까지 늘어났고요. 13개까지 늘어났는데 아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은 아직 특고근로자로 안 들어왔어요. 고용보험의 특례 적용자로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정비 여기 있잖아요. 운송사업자가 특고근로자냐 아니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산재법 시행령 125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해설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그 시행령 125조의 13호에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 11호에 따른 자 화물차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수형태 종사자로 적용 대상자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다섯 개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3, 4, 5번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던 아주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25조의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게 추가되면서 바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니까 요거 우리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뭐 하나씩 다 뭐 설명드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을 이렇게 좀 잘 참고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 문제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해설 내용 참고로 꼭 보시고요. 자 89번 산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산재보험 우려기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그것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험급여는, 자,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이네요. 자, 요거 예전에 계속 어떻게 틀리게 하냐? 지급 신청일부터 14일이어서 계속 틀렸어요. 자, 우리 요거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하는 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4대 보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대위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됐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죠. 예,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 꼭 해두시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부정수급으로 걸린 거예요. 우리가 요양급여가 건보에도 있고 산재에도 있는데 원래 건보를 먼저 적용하다가 산재 승인이 나면 서로 정산을 하고 산재로 가요. 근데 이게 부정수급이라 걸렸다. 그럼 다시 산재가 취소되겠죠? 그러면 다시 건강보험 요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 그런 내용이었고 5번 맞죠? 자 급여 급여자가 붙는 건 국가가 개입해서 지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 압류 담보가 금지됩니다. 이건 다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5번 정답. 자 90번 자 산재보험예방심의위원회 위원과 임기를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어떤 위원회가 나오든지 프로세스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1번이 틀렸어요. 위원회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자, 2번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한다.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 자, 참고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 재직기간으로 해요. 재직기간. 당연직 사람들. 자, 3, 4, 5번 뭐 다 가능하다. 자, 91번. 제 계속 어렵죠. 옳은 거 찾는 문제 계속 나와요.
자, 산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심사위원회 공단, 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자,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이건 지금 장애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치유에 대한 설명이죠. 치유. 그래서 틀렸고. 자, 장애는 뭐예요?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죠. 치유 후에. 자, 2번. 자, 이 기금 설치 운영은 공단 이사장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틀린 게 되겠고. 자, 4번 보시면 이거 많이, 예, 틀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에서 했다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맞는 것 같거든요. 업무상의 재해요. 왜 질병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재해. 업무상의 사고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업무상의 재해가 맞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세요.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20일 연장 가능.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보시고 자 92번 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소유권제 관한 내용이다. 숫자로 알맞은 내용은 자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에요. 최소 연령 60세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받을 경우 55세 될 수 있어요. 자 특수 형태 근로자 예 특수 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받고 조기는 50세. 그래서 우리가 연령이랑 구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93번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국민연금법상 시효가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특히나 10년으로 제일 긴 이거 뭐냐 자 국민연금법상 예 10년짜리 얘가 이제 추가가 돼갖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년짜리를 물어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환일 시금은 10년이에요. 반환일 시금. 그쵸? 5년짜리 뭐냐? 5년짜리. 징수금은 3년이에요. 징수금.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 건 3년인데 내가 가입자의 권리, 그래서 급여나 아니면 과언학금 환수한다? 요거 5년. 그래서 공단권 3년, 가입자권 5년이 원칙, 10년짜리도 있다. 자, 요거 우리 숫자로 꼭 암기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자, 94번. 자, 건강보험법,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자,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그날인지 다음날인지 우리가 이 자격변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예요. 우리 고용보험법 세 가지였는데 여기도 뭐냐면 자 이중가입은 안 돼. 적용은 그날부터 상실은 다음날부터. 이중으로 적용은 안 돼. 가입은 그날부터 그러니까 취득은 그날부터 상실은 다음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래서 그 원칙으로 우리가 찾아가시면 이걸 다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5번 자 건강보상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많이 틀리셨을 수 있는데요. 납부한다와 부담한다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우리 소득월액보험료하고 보수월액보험료 구분하셔야 되죠. 보수는 회사에서 받는 거. 사용자랑 반반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한 번에 걷어서 납부하는 거죠. 원천징수에서. 자, 그런 거예요. 납부와 부담이 다른 거라는 거. 자, 우리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납부한데 틀렸네. 왜 반반 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과 납부가 다르다. 이거 예,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읽어보시는데 자, 우리 5번 보시면 이의신청 예, 60일이 아니고 90일이죠. 안날부터 90일, 있을 날부터 180일 요거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96번 보험여진수법. 예, 어렵죠. 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거. 자, 공단은 부과하는 것까지는 공단이에요. 근데 징수는, 자, 우리 징수는 건보공단이 원칙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환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징수,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월별 보험료가 아닌 우리가 특례로 내는, 저, 우리 건설 벌목업에서 내는, 자, 계산보험료, 학점보험료랑은 공단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4번이죠. 예, 연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요. 왜? 원래 보험료도 거기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자,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자, 97번,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준보수 언제 쓰냐?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없어져서 그 사람들의 보수를 어떻게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준보수를 씁니다. 자, 그리고 1단위, 월단위, 시간단위로 정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에 다 맞는데 시간급 근로자나 일급 근로자 이미 명확하지 않은 자,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이제 여기서 이 5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해요. 원래 시간급 근로자 또는 일급 근로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써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월단위 기준보수를 써요. 그래서 이제 5번을 틀린 걸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번이 틀렸죠. 3번이.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자,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식 근로시간을 자,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1단위의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려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그 5번을 많이 틀리는데 자, 요거를 꼭 자,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이게 1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원래 시간 단위가 다 원칙이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해설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보수를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사업 종류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해줘요. 그래서 같은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이 다르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그 가로넣기로도 충분히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8번. 네, 보수총액 신고 아주 기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 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잘 보시고요. 2번이었고요. 자, 99번. 자, 보험료 징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예,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일할 계산한다라는 거. 자,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자, 사업주 외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일체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보수로 봐요. 누구냐? 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가 노조로부터 금액을 받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특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죠. 하수급인이랑 원수급인으로부터 전부 돈을 도급하는 자를 만들고 그 자로부터 또 받은 사람 또 하수급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외한다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신고하는 건 예, 14일 이내가 맞아요. 자, 그래서 7일이 틀렸고 5번 자,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충당액에 대해서 고용보험은 산재보험료는 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력개발사업 보험료 그리고 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눠서 걷고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충당을 합니다. 별도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자, 그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보험료 예, 실업급여 보험료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별도로 걷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고. 자, 100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취득 상실일처럼 성립 소멸일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취득 상실은 피보험자 기준, 소득 그러니까 성립 소멸은 사업 기준, 사업장 기준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립은 그날, 소멸은 다음날. 이렇게 외우시면 다 맞아요. 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성립인데 착공일의 다음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죠. 자, 2번 소멸인데 자, 보세요.
의제 가입의 소멸일이에요. 자, 보시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맞아요. 그 다음날, 소멸은 다음날. 3번, 그래서 맞죠.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맞죠. 4번, 언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승인으로도 보험계약을 가입했다가 해지한다. 그 해지하면서 근로공제 승인을 받은 날, 다음날, 소멸일은 다음날. 자, 5번도 성립하는 날은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 그래서 성립은 그날, 소멸은 다음 날. 취득, 상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그날인데 다 그날이고 소급 안 하는데 이직 사망만 다음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요 시험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에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 충실하게 풀어보신 분은 뭐 어렵지 않게 풀으셨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으면은 문제 난이도 자체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 예, 모쪼록 본 시험에 예, 점점 더 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올라가기를 기원하면서 예, 1회차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